이제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여론 통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장이신 유승희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우리 당의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승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의원 총회 중이라 좀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은 계속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김춘효 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인터넷 기자협회 이준희 부회장님,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회 그 손지원 변호사님, 한양대학교의 이영주 교수님, 그리고 언론기업 시민연대의 김동찬 사무처장님과 언론노조의 전준우 실장님, 건국대학교 윤현식 박사님, 모든 분들이 같이 오늘 박근혜 정부의 여론 통제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아주 그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특히 방송, 인터넷, 신문을 아주 여러 가지 그 다방면으로 시행령이라든지 고시들의 개정을 통해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외에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완전 자유국에서 부분 자유국으로 강등되었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들 스스로들도 언제 이렇게 강등되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야금야금야금 이렇게 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결국 종당에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지금 끊임없이 지금 질주를 하고 있는데, 질주하는 그 차에 타서 우리가 그 속도감을 지금 못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에 방송평가에 대한 공정성 항목을 두 배, 그 벌점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미명하에 그 이 방송과 또한 이 보도에 대한 통제를 좀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지금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제3자 명예훼손 심의를 가능하도록 해서 권력자와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을 경우에 아주 임의적으로 이걸 그 제3자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원천 봉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이제 세월호에 대한 보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7시간에 대한 상계신문 기자의 보도와 함께 지금 이제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명예훼손 심의 이 부분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신문의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해서 그야말로 상시 고용 인력을 5명 이상으로 해야만이 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허가 사항도 아닌 그 등록 사항인데 거기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이런 그 인터넷 신문의 통폐합, 마치 80년도에 그 전두환 정권 시절의 원론 통폐합 과거의 역사가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털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면서 지금 여론 통제를 전방위적으로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저도 이제 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물과 산소와 같다는 걸 느끼는 거는, 그냥 평소 때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 때는 이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뭔가 인간의 가장 고유한 그런 기능인 생각을 하고 또 비판을 하고 뭔가 어떤 그 이 철학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했을 때는 정말 물과 산소가 없는 거나 똑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트윌링 위축이 되어서 참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내부도 그렇지,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인데,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상당히 그 반응이 너무너무 없었는데 요즘에 와서 조금씩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또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법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진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 그다음에 제3자 고소로 형사처벌 받는 거, 정보통신망법, 선거법상의 사실적시, 후보자 비방죄 등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가장 그 크게 정의가 되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그 법안들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지금 법안이 통과된 것이 지금 중요한 법안들이 잘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오늘 특히 임순혜 위원장님께서 사회도 맡아 계시지만은 끊임없이 지금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와 함께 해주시고 또 2016년도 내년에 이제 20대 총선이 있는데 19대가 거의 이제 저물어가는 이때에 지난 4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떠올리면서 뭔가 감회가 새롭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임순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토론회가 정말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되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이 노력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기대할 만한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토론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2015년도 잘 보내시고 2016년도에 더 지혜롭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쭉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그동안 올 2015년 하루 1년 내내 꾸준히 해왔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올 그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토론회가 될 것도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각 사안마다 별도의 토론회를 했지만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의 여론 통제가 정말로 그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그런 토론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주제 발제와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제 발제는 박근혜 정부의 여론 통제 정책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신 발제를 해주신 김춘효 한국외국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강사입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는요, 이미 통과가 됐죠. 그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안이 벌써 통과가 됐습니다. 그 관련해서 토론을 해주실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부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론해 주실 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3자가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명예훼손 규칙 개정을 방심위가 내일 오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꾸준히 반대하고 노력해 오신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의 손지원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겸임 교수이시고요. 포털 규제 관련해서 발제를 해주시고 연구해 오신 이용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 규칙을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죠. 벌써 행정예고 기간도 끝났고요. 의견 게시 기간도 끝났습니다. 공정성, 객관성, 벌점을 두 배로 강화안을 내놨죠. 이 문제 관련해서 중심적으로 토론해 주실 언론노조 정책실장님이신 전준우 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인 윤원식 책임연구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언론중재 법 개정안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찬님은 다섯 가지 사안 관련해서 아마 골고루 시민단체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김춘여
박사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글이 조금 난잡하고 좀 약간 어려운데요. 쉽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글에 그 현재 박근혜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제가 역사적으로 그 20세기 한국 그 언론사적인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제가 여기에서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신문이나 방송 이렇게 각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디어는 그 사회 체제와 그리고 그 사회 구성원 간의 의식을 연결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하나의 사회 교육적인 제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문에서 적용됐던 법과 정책이 방송에서도 그대로 비슷한 유형으로 응용이 되고요. 이 정책이 인터넷에서도 그대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지 아닌지 한번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한 110년 정도의 중요한 뼈대가 되는 법들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사태 이걸 한번 연결해 봤는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자료 선생님께서 임순혜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자료를 보고서 또 제가 책을 보고서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검열의 부활. 그런데 이 검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하고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은 정권의 정통성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정통성이 있는 정부는 언론 즉 미디어에 대한 자유를 보장합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그렇습니다. 뭐 외국군 얘기할 것 없고요. 한국만 놓고 보죠. 그리고 없는 정부는 미디어에 대한 정책을 법과 제도를 통해서 장악합니다. 그 장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국의 신문과 방송과 인터넷 매체가 많은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제가 유형별로 분류를 했는데 이걸 보기 위한 잣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줄, 뭐, 잣대 같은 거를 이론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하면 뮬러의 왜곡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왜곡된 의사소통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뮬러는 그 정권의 정통성과 그 미디어의 장악을 어떻게 하는가를 분류를 해놨는데 저는 그 밀러의 분류했던 유형 중에서 두 가지 정도를 한국에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도적 (directed communication)인데요. 이건 전체주의적. 그러니까 히틀러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히틀러도 독일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고요. 유태인 학살을 했습니다. 그것은 미디어를 통한 효과적인 미디어가 얼마나 효과적인 선전 도구인가를 역사적으로 보여준 거고 히틀러에 대한 연구는 미디어 역사에서 중요한 연구가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가 있냐면 억제적 커뮤니케이션인데요. Arrested communication인데 쉽게 얘기하면 정보를 안 주는 거죠. 니네들은 몰라도 돼. 즉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 자체를 배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 문제나 강한 빈부격차에 관해서는 신문에서 기사를 잘 쓰지 않습니다. 미국에 인종 문제가 없습니까? 미국의 총기 사건의 50% 이상은 저는 인종 문제라고 봅니다. 빈부격차에 관한 거 엄청 많은데 기사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억압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가 통제하는 형태인 거죠. 자, 이 모델을 가지고 한국 근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얘기하고 우리가 신문부터 인쇄매체부터 미디어 역사가 시작되니까 인쇄매체, 그 다음에 영상매체, 그 다음에 인터넷매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응용됐던 정책이 그대로 방송과 인터넷에 응용되기 때문에 신문에 좀 주안점을 두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 허가를 맡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일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한용, 친일 오영 내각이었던 이한용이 국채보상운동을 대대적으로 한국의 초기 신문들이 전개를 할 때 그걸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광무, 1907년에 광무식문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설립의 허가를 반드시 정부에 맡아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폐관하고 정관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그 이후에 나온 법은, 이건 언론법과 상관이 약간 없는 듯 하지만 비슷한데요. 보안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고, 집회를 하다 보면은 구호가 나오고, 플랜카드 같은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같이 엮어서 억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미군, 일제시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미군정, 88호에서 법령으로 하긴 하는데 그 골자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미군정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언론사에서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신문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기회는 딱 두 번 있었습니다. 1945년과 48년,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초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3년간과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이 몰락한 이후 4.19 혁명 일어나기 전 1959년에서 60년 그 사이는 어떠한 좌파적, 진보적 성향의 언론, 신문사들이 많이 발행이 됐었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통제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승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부터 국시, 나의 정권에 반하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 이러면서 제가 그 발제문에 예시를 들어놓은 7가지 언론 정책을 보시면 이것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이 정책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서 이승만에 반하는 빨갱이죠. 정북신문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승만을 비판하는 신문들에 대해서는 폐간 조치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향신문 같은 경우가 폐간이 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승만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즉시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신문에 관한 조항을 탄압을 강화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3.15 부정사건입니다. 또 나중에 놓고 보면 박정희 정권은 이 똑같이 언론법을 개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가 나죠. 박정희 대통령도 언론법과 신문사, 저항하는 신문사를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나서 삼성 개헌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것이 현재 박근혜 정부는 인터넷 언론사와 인터넷에 유통되는 댓글 이거에 대한 통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시사점을 갖는가 저는 그 이후 총선 이후에 언론에 관한 대대적인 폐정관 조치가 있을 걸로 역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근 110년사를 나눠놓고 보면 포인트가 되는 사람을 누구로 잡아야 될 거냐? 박정희입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언론에 대한 일제시대 때 유지됐던 미디어 통제법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미디어 기업화가 진행이 됩니다. 기업화라는 것은 정권이 단순히 채찍을, 즉 언론 기자를 구속하고 살해하고 신문사를 폐간하는 이런 채찍 정책뿐만 아니라 소수 몇몇에게만 돈을 주고 신분을 주고 프레스카드를 발급하고 이런 당근 정책을 실시를 하죠. 즉 채찍 정책을 통해서 수많은 언론사를 신문사를 없애고 살아남은 소수의 순치주의에 길들여진 몇몇 신문사에게 당근을 제시하는 거죠. 즉 그렇게 해서 디바이드 룰, 나눠서 통제하면 이런 구조를 갖는데 이 구조가 저는 박근혜 정부의 그 인터넷 신문 통제 정책에 그대로 인터넷 통제 정책에 그대로 유지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신문은 박정희 정권을 통해서 이미 순치가 됐고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방송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1990년대에 방송 민주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직 내에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이 됐어요. 하지만 개선되지 않는 점은 통수권자가 제도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그 구조조차는 그대로 놔뒀던 거죠.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그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안에서 그 구조, 즉 사람이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이럴 때 여기서 정치적으로 좀 더 자유롭고 미디어에 대한 자유를 표현하는 정부는 사람을 좀 더 다양성을 보장하고 의견의
보도국이나 제작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펴지만 그렇지 않는 정부일 경우에는 나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해고하는 거죠. 즉 박정희 대통령이 썼던 채찍 정책은 구속하고 신문을 폐간하는 거였는데 민간 정부에서는 생존권, 먹는 거를 끊어버리는 거죠. 기자를 길거리로 내보낸 거고 그 유수 방송국 중에서 폐간됐다고 하는 방송국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셀프 센서십, 자기 스스로 보도국 내에서 제작국 내에서 검열이 강화되는 거죠. 이럴 때 약간 튀어나오는 방송국들이 있죠. 민간 방송국들인데요. CBS나 JTBC 같은 경우 이들을 통제하겠다는 것이 그것을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방송국은 반드시 3년에 한 번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허가 받을 때 벌점 기준을 높여버리면 그게 객관성을 가장한 판단 기준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공정성과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왜 이것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겠다고 하는 아주 자세한 세부적인 상황이 없으면 이거는 정권의 정치의 정통성이 없는 정부는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한국 언론의 역사에서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역사적인 전통을 박근혜 정부는 세 가지 그대로 약간 시장,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이 됐잖아요. 완전한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이론이 아니고 브루스 커밍스가 그렇게 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그 강압적인 것은 되지 않지만 법과 제도를 통한 통제는 가능하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검열하는 방식을 보면 아버지 그 강압적이긴 한데 산하위원회를 통해서 강화를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신문에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인터넷 등록 강화 같은 경우도 인터넷 신문 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이 정권 초기에 들어섰을 때 썼던 정책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즉 인터넷 언론사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미 미디어 기업의 그 정부의 그 법의 미디어법의 통제하에 있는 큰 대형 포털사들을 통제하는 방법인데요. 구속시킬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기업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주주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제휴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기득권, 기존에 언론 시장에서 순치되어 있던 언론사들이 시장의 즉 시장의 법을 만들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 매체에서 흘러다니는 모든 정보를 게이트키핑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흘러도 되고 너는 대답하지 마라. 시장에서 결정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권이 통제하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필터를 갖는 거죠. 그런데 이상과 같이 그 박근혜 정부의 그 미디어 정책을 보면 한마디로 검열의 강화인데요. 그러니까 이 검열의 강화라고 하는 형태는 기존에 있던 법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이 진짜 한국의 민주주의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미디어법 관련돼서 있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는 하위법에 있는 이런 제도들을 좀 합법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인터넷 언론을 억제하는 방법은 그 억제적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걸 피면서 몇 명만 살아남게 하겠다는 거죠. 아마 이 정권이 보수 정권이 끔찍한데 10년이 더 가면 그 인터넷 조중동들이 살아남겠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그 검열의 강화의 정책은 아까 유승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한국의 민주주의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한류, 코리안 웨이브, 한류에 또 급격하게 퇴색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외국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그리고 많은 그 학문적인, 학술적인 글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미디어 상품의 현란함, 그리고 일정하게 계급, 그 인간의 정서를 자극하는 그 도시적이고 화려한 그 이미지와 같이 이미지가 매치가 돼서 한국 상품이 잘 팔린다 하는 의견들을 많이, 논문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에선 쓰지 않았지만 한국 문화산업도 상당히 퇴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토론해 주실 분은 이미 인터넷 신문 등록을 강화하는 법의 시행령이 통과됐지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준희 인터넷 기자협회 부회장님 토론하시겠습니다. 연말인데 다들 기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썩 좋지 않은 연말이고, 특히 언론계 진영에서 봤을 때도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 특히 올해 인터넷상의 포털 그리고 방송통신 심의 규제 강화 댓글 논란 그리고 인터넷 신문법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이르기까지 좀 논란들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간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 자유 특위에서 토론회를 몇 차례 개최를 해왔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반적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관련해서 토론회를 지속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앞서 뭐 현황이나 뭐 원인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아시기 때문에 11월 19일 이후에 물론 통계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일선에서 만나는 인터넷 신문 뭐 발행인이나 또 지역 매체 편집장이나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면은 한편으로는 또 짜증 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위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시행이 됐고 뭐 당장은 아니지만 1년 안으로 이게 현실화 됐을 때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지금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위축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고요. 그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활동은 표현의 자유특위 중심으로 몇 말씀 드렸는데 지금 정의당에서는 지난주에 풀뿌리 인터넷신문 지킴이 센터를 발족을 하고 대구 지역 인터넷 매체 등해서 저희 포함해서 위헌소송 준비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실무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위헌소송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모으는데 약간 좀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위헌소송 부분은 가시화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측면에서는 지금 대체 입법 논의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위헌소송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뭐 1년 안에 해결될 기미는 없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그동안 사례를 봤을 때 한 2, 3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인터넷 신문 관련해서는 뭐 이게 뭐 6개월이나 뭐 몇 개월 안에 판결 날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마 대선 전으로 또는 대선 이후까지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인터넷 신문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상임위 중심으로 입법청원 작업들을 진행했고 구체적으로 법률 개정안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한편 했는데, 이 문점이 많다라는 것들을 얘기도 하고 비판도 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토론회 오기 전에 그 IM피트라는 분이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그 티스토리 블로그 중심으로 쌓았던 그 사이트를 이제 문을 닫고 이전하려고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IM피트가 올리는 심층 취재해서 올리는 여러 가지 글들에 관해서 그 관련된 사람들 또는 단체 또는 소송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포털 쪽에 뭐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글을 삭제해 달라거나 안 보이게 해달라 블라인드 처리 요청을 엄청 하고 있대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그냥 닫아버리고 차라리 자기 그 독립 서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냥 사이트를 하나 개설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IM피트 경우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 전에 인터넷 신문 창간 준비됐는데 왜 했냐면은 1인 미디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그런 포털이나 이런 그 방통이 이런 규제가 많이 가해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제도권 미디어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그런 문제에 부딪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넷 신문을 만들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5인으로 딱 해버린 거죠. 그래서 포기를 했대요. IM피트가 포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써왔던 글 작업을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1인 미디어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난간에 또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고민한 것만 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시도는 모르겠어요. 제가 구체적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서울시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야당과 서울시장의 소속당이 같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공조가 가능한 지역이 서울시인데 서울시에서 일테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된 신문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현행대로 가자면은 5인 미만 인터넷 신문들은 등록을 못하고 법에 또 사각지대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1인 미디어 블로그를 포함한 1인 미디어 그리고 인터넷 신문 법에 조만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인터넷 신문들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들을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어제 그 박원순 서울시장을 저희가 만났는데 박 시장께서도 그런 의향을 내비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순혜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정치 당 차원에서 서울시의회를 통해서 인터넷 미디어와 블로그 등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에 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좀 적극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블로그라고 하면은 여담이지만 뭐 맛집 블로그도 있고 다 많잖아요. 그런 뭐 통상적인 블로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1인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공익적이고 사회적인 문제 이슈를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미디어 활동가들 그리고 또 말 미디어도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끝으로 김준호 박사님이 정리해 주신 글을 보면서 특히나 이성만 정부 초기랑 박정희 정권 초기의 언론 탄압과 그런 그 역사적 맥락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부분에 관해서 좀 개탄스러우면서도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발제 말씀 잘 드렸습니다. 이 정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다
다음은 그 내일 통과될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3자 삭제 권한을 줄 수 있는 그 명예훼손 규칙 개정 관련해서 손지연 변호사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양한 형식의 규제를 통한 이렇게 여론 통제가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 저는 이제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 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테지만 다시 요약을 해드리자면, 원래는 방심위가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만이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심의 규정이 지금 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떤 사람의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에 대해서 전혀 연관이 없는 제3자가 신고하거나 혹은 방심위의 직권으로도 찾아내서 삭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규정 개정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뭔가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막강한 지지 비호 단체를 가진 사회적, 경제적 권력층, 예를 들면 대통령과 같은 고위공직자들이나 정치인, 연예인, 종교단체 지도자, 아니면 기업 대표 등이 자신들의 체면을 깎아내리지 않고 또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이 그 자신들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을 지지자들의 신고를 통해서 쉽게 삭제가 가능해진다는 것밖에는 그 심의 규정 개정을 통한 이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지금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로 정치적 표현에 관한 것들입니다. 만만해가 국정을 농단한다고 주장한 박지원 의원, 그리고 박 대통령에 대한 풍자 그림을 그렸던 분,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일날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의혹을 보도한 상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모두 이제 제3자인 보수단체에 의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하신 것입니다. 가끔은 경찰이 현장에서 직권으로 명예훼손을 적용해서 체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에 그 당시에는 이제 방심위가 명예훼손 글에 대해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신고만으로 심의가 개시된다는 규정이 없었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방심위가 경찰청으로부터 정부나 이제 대통령, 경찰청장에 대한 비난 게시물에 대해서 심의 요청을 다수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실상 인격권 문제에 대해서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공적 사안이거나 공적 인물에 대한 것밖에는 현실적으로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박효정 위원장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는 제3자의 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번 심의 규정 개정에는 명문화되지 않았고 내부 준칙으로만 수립하겠다고 합니다.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것이죠. 또 공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표현의 범위가 무엇인지도 또한 만약에 이것이 운영된다고 해도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불식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의 보좌진이나 혹은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글들은 공인에 대한 글로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또한 예를 들면 그 세월호 참사 당일날 이제 박 대통령이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상케이 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이 이제 곧 판결이 날 것 같은데, 만약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대통령의 7시간 의혹 혹은 정윤회를 거론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표현의 범위에 포함돼서 삭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전부 불분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다 모호한 상황에서는 이제 판결을 받았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다는 것 자체에만 엄청난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대량으로 게시물이 신고될 것이고, 이제 문제된 표현을 담고 있기만 하면 더 이상의 소명도 심의도 방심위가 할 필요 없이 무차별적으로 삭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방심의 직권 심의도 사실상 물리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이제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방심위 측에 이 문제된 표현이 모두 있는 인터넷상 게시글을 찾아서 심의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경우에 포괄적으로 이제 심의 신청을 한 다음에 방심위가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관련 인터넷 글들을 찾아내서 심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리고 근데 이걸 따져보자면 이제 방심위는 행정기관이고 위원들은 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9인의 위원 중에서 6인은 여당 추천 인사고 3인은 야당 추천 인사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행정기관은 정치심의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들이 방송이나 통신들의 표현물을 겸유하는 것 자체가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명백히 위헌으로 평가가 됩니다. 나아가서 명예훼손 개념은 사실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 법적으로도 성부가 명백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심, 2심, 3심에 가서도 다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개념, 요건 개념 자체가 뭐 공익을 위한 적시, 비방의 목적, 뭐 사실의 적시인가 아닌가부터 이 모든 개념이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률적으로도 판단이 어려운 부분인데 사법기관도 아니고 법률기관도 아니고 법률가로도 구성되지 않은 방심위가 명예훼손 정보를 심의하는 것 자체에 대한 위헌성 소지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명예훼손과 같은 것 이런 개인의 인격과 침해를 둘러싼 분쟁은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 형사처벌을 통해서 뭐 검사가 이거를 수사를 한다거나 뭐 경찰력을 이용해서 어떤 기소에 이른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국제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유엔에서 최근에 유엔 인권위가 폐지 권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도 없이 뭐 심의 신청을 남발하게 되는 경우에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명예훼손 성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게 더욱 위험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정치인이나 연예인, 종교 지도자, 기업 대표자 등 사회적, 경제적, 권력층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국가기관인 방심위가 판단해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길이라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심의 규정 개정에 대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강력한 반대 움직임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1,000명이 넘는 네티즌 선언을 통해서 서명운동을 해주셨고 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200인이 넘는 법률가들도 이렇게 반대 성명을 내셨고 그리고 방심위 내부 직원들도 3개 노조 전체가 이제 반대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지난 2반 예고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의견 제출 절차였는데 그 이례적으로 국민 625명의 반대 의견이 제출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방심위가 개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방심위가 무리하게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심의 규정 개정 논의는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민변주 의원의 질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직후 이제 경찰이 사이버 전단팀을 수사하려다가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무마가 된 그 시점이었는데 당시 방심위 내부에서도 개정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다가 갑자기 올해 여름에 이렇게 갑자기 도마 위에 다시 오른 것인데요. 이 개정 추진 과정에 있어서 기존 규정의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그렇게 해야 이제 개정 논의가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정 필요성에 대한 어떤 소명, 전문적인 소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심의 규정 개정할 때는 이제 심의 규정 전체를 검토를 하고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던 그동안 조항에 대해서 전문가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이 거치는 개정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리고 기존에 그 심의 규정 말고도 심의 규정상 정보통신망법과 상충된다고 보이는 다른 조항들도 그간 개정 논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이 규정이 교체해야 된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던 조항이 많았는데 이 단 하나의 조항만이 급격하게 개정이 추진된 것도 매우 비상식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안건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방심위 법무팀의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고 특별위원회의 조언도 받은 바가 없고 이반 예고를 하기 전에 방심위가 스스로 개최한 토론회를 빼고는 전문가 공청회도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단 하나의 조항에 대해서만 무리하게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정 규정이 이제 시행되는 경우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운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수립되어 있어야 이제 시행을 할 것인데 이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폐단에 대한 방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정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방심위의 공식 질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도 방심위는 이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내일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일 통과가 만약 된다면 앞으로 뭐 저희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운용될지를 꾸준히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내일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률가 200여 인이 선언을 했고요. 네티즌들도 서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심위 노조에서도 반대 의견을 방심위 노조가 3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세 노조 모두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전체 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제3자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방심위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지금 예상은 하루에 1,000개 이상씩 심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일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포탈 뉴스제휴 평가위원회가 벌써 구성이 되었죠. 구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포탈 규제 관련해서 이영주 박사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춘여 교수님 글쓰기 되게 바쁘시고 힘드셨을 텐데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좀 이렇게 종합해보고 좀 단순화해보면 네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광장에서 시민들을 퇴출시키는 복면 시위 금지 이 얘기 나왔었고 어제 또 어떤 분은 소요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요죄의 그 어원을 보니까 그러니까 독일에서 소요죄가 만들어지는 그 법률 용어가 이 대지의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소요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광장에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집회, 결사, 표현, 비판 이런 것들을 대지의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 대지의 평화를 위협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지가 누구를 위한 대지인지는 이제 묻고 있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인터넷 공간을 끊임없이 위협하거나 검열하거나 통제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법률이나 제도적인 것을 통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겠죠. 방금 이제 우리 이준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손지훈 변호사님도 그렇고 뭐 인터넷 언론사 등록 요건 강화를 할지 그 다음에 명예훼손 친고죄가 아니어도 제3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허락한다든지 세 번째는 방송을 아주 충성스러운 친위부대로 만드는 일들이겠죠. 그래서 뭐 KBS 이사회 그다음에 MBC의 박문진 그다음에 뭐 YTN 뭐 할 것도 없이 이런 어떤 공적인 역할이 부여된 방송사의 이사회나 일종의 가버넌스의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자기의 어떤 의지대로 통제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친위부대로 만드는 뭐 오랫동안 뭐 이루어졌던 일이죠.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보수 신문의 극우화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조금 더 합리적인 어떤 보수의 논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더 극우화되고 있다. 이 네 가지의 현실들을 우리가 오늘 이 박근혜 정부의 여론 통제라고 하는 어떤 큰 틀로 묶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고요. 두 번째 얘기는 좀 시대와의 어떤 불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미디어 환경과 어떤 권력 또는 어떤 체제 간에 서로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또 생산적인 어떤 인터랙션의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좋은데,
지금 정부는 끊임없이 불화로 치닫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에 대한 몰희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떤 권력과 정부, 그게 어떤 민주적인 방식으로 작동돼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화, 시대와의 불화의 현장이다. 그도 그럴 게 어떤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그 친위 세력들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이다.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고 디지털 공간 속에서 어떤 시민들의 움직임, 그런 자유로운 활동들에 대한 그런 어떤 경험들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죠. 여전히 70년대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뭐 지도 모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일종의 영도 모델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디어를 잘 길들여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를 잘 전달하고 국민들은 그걸 따라오는. 그럼으로써 자기들은 항상 용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시대와의 어떤 불화 속에 있는. 또한 세 번째 이야기는 좀 잘못 부활을 한 어떤 구구 집단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구구적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학회 이런 데서 글을 발표하면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해체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다극화된 경쟁 체계가 구축이 되고 굉장히 국가 중심적인 그런 어떤 전략들이 정치적으로 우세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과 미디어의 어떤 이런 여론 통제 문제, 표현의 자유 위축의 문제를 사고할 때 이런 어떤 신자유주의 이후 또는 탈신자유주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적 어떤 그런 정치 모델들, 이것에 대한 어떤 심화가 있고 어떤 시민들의 자유로운 어떤 표현 영역이 굉장히 위축될 것이다 라는 어떤 얘기들을 했었었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게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찌됐든 불행하지만 구구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과 결합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의 어떤 그런 구구는 어찌됐든 굉장히 이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배타주의가 강하죠. 자기 어떤 자민족 중심적이고 자문화 중심적인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한데, 우리의 구구는 민족주의자들도 아니고 문화적인 배타주의자들도 아닙니다. 어떤 학문이나 어떤 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대주의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민족주의적이 않죠. 친일 전력들이 강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왜곡된 또는 기형적인 어떤 구구가 한국의 어떤 정치 질서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문제들이 지금 언론 이런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포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그거는 우리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포탈에 대한 어떤 통제 의지는 아주 오래됐다. 특히 이제 보수 정치 집단 내부에서. 그래서 뭐 이미 오래전부터, 특히 이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그 이후부터 계속 한나라당 내부에서 나왔다는 게 이제 사이버 전사 1,000명 양성설. 그땐 좀 소박했던 것 같아요. 사이버 공간 속에서 여론전을 주도할 수 있는 1,000명 정도를 양성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소박한 생각이었다가 갑자기 10만 양병설로 뛰어요. 좀 부족했다 생각했나 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PR 분야의 전문가들 이 한나라당에서 대거 이렇게 영입을 해서 그들의 어떤 뛰어난 홍보 전략들을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여론 전쟁에 뛰어들게 하겠다.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이런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2007년에는 당의 디지털화 전략이라는 게 발표됐었죠. 그리고 2006년에는 여의도 연구소에서 포털 비판에 전면적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올해 여의도 연구소가 또 하나의 보고서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포털의 뉴스가 얼마나 편향적인가 라는 어떤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 사실은 여의도 연구소의 몸담고 있는 분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포탈을 불안한 공간으로 간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역사는 2006년 이전부터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를 쭉 제가 해놨고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걸 단순히 어떤 여론 통제 또는 여론전
이라고 하는 측면 외에 하나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왜 자꾸 이렇게 포탈을 옥죄기를 하려고 하느냐. 물론 포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정성의 문제랄지 수많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더 세이퍼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죠.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그건 이제 좌우를 떠나서 어떤 어찌됐든 어른들이 고민하는 그런 어떤 미디어 환경의 어떤 그런 측면들이죠. 아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컨텐츠들이 무차별적으로 이 떠돌고 다니는 인터넷 공간을 어떻게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은 보수 진보 좌우를 떠나서 어떤 어른들의 고민이죠. 근데 이런 조금 좀 품격 있는 어떤 그런 논의가 아니라 이런 뭐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앞에 내세워서. 포털을 억제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이면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문산업이 어찌됐든 점점 쇠락하고 있죠. 돈벌이가 별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편이라고 하는 걸 또 안겨줬지만 종편이라고 하는 게 쉽게 엄청난 돈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소비자들이 수많은 어떤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정보를 접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떤 거대한 한두 개의 어떤 미디어가 모든 콘텐츠의 영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불안해지는 거고 이제 시장 경쟁에 있어서 확실한 뭔가가 없으니까 뭐 종편도 안겨주고 해봤지만 여전히 이제 미래는 불투명한 거고요. 그랬을 때 결국은 지금 이제 20대, 30대, 10대, 20대, 30대, 40대 이르기까지 어찌됐든 이런 미디어 소비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세대가 인터넷 소비가 가장 많은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근데 그래서 포털이 이런 어떤 일종의 미디어 시장의 어떤 그런 공룡처럼 존재를 할 때 신문사들이랄지 이런 방송사들이랄지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보수 매체의 어떤 그런 수입 일종의 돈벌이죠. 이 돈벌이들을 어떻게 유지시켜줄 거냐.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털 옥죄기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어떤 표현 속에서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어떤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또는 정치적인 전략도 있지만 보수 매체의 먹거리를 어떻게 계속 확장시켜줄 거냐. 그거는 결국은 포탈을 어떤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떨어뜨릴 거냐. 더 나아가서 특히 뉴스라는 걸 놓고 보면 포털 매체에서 보수 언론사들의 뉴스가 더 많이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이제 이런 어떤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직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게 이제 제가 포털에서 다루고자 했던 내용이고요. 결론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뭐 뭘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문제의식들은 뭐 지금 1, 2년 된 게 아니죠. 벌써 한 근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들, 언론 학계 그 다음에 법조인들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들에 대응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여전히 비슷한 상황 속에 그냥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시하고 고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삿대질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집단적인 차원에서든 이런 행위들은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런 행위들을 마음속으로 응원해야겠죠. 응원해야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좀 더 나아가 보자. 결국은 우리가 여론 통제라고 하는 측면에 머물지 말고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그 무능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불안한 지점들을 보다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 소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론을 왜 통제하려고 하느냐. 불안하기 때문이겠죠. 왜 불안하느냐. 자신들이 약속했던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경환 씨가 18개월 동안 해놓은 게 남겨놓은 거는 가계부채 170조 원의 증가였습니다. 그다음에 성장률은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죠. 실업, 노동조건의 악화, 뭐 이거는 뭐 우리가 굳이 두 말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가계 어떤 신용대출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UN 기후변화 협약, 이런 어떤 현장에 가서 벌이고 있는 우리 국가 리더들의 그 코미디들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간에 펼쳐지는 이 경쟁 속에서 아무런 비전과 대책이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 우리 현재 리더들, 국가의 리더들이죠.
이런 무능력함이죠. 결국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또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이들이 드러낸 바닥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남아있는 거는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가릴 수 있는 일종의 선전전, 여론 조작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여론 통제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타파도 있고, 국민TV도 있고, 온갖 팟캐스트도 있고,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여전히 이들의 무능력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어떤 무능력함을 아주 절실히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미디어 생산자는 많다. 이들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연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좀 이렇게 수많은 매체들이 서로 연동되는, 뭐 굳이 영어를 써보자면 네트워크화된 퍼블릭 스피어가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사도 공동으로 생산하고 따로 놀지 말고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금 정부의 어떤 실패의 지점들을 국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같은 어떤 이 공동 생산, 공동 확산의 어떤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좀 해보자. 이것들을 좀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미디어 관련 기구의 어떤 그런 거버넌스 이런 문제, 지난 대선 때도 저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무슨 공동연구단이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거기에 좀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뭐 등등등의 수많은 어떤 미디어 관련 기구가 있는데, 이것들을 보다 민주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그리고 이들에게 역할을 지금과 다른 역할들을 재분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그렇게 연구하자고 했었는데 아마 흐지부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정당과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가 이 연구를 위한 TFT를 형성할 것을 제안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좀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문재인 대표가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정의당이나 뭐 천정배신당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통합 전당대를 하는 방식이라면 자기가 대표를 사퇴할 수도 있다. 저는 좀 굉장히, 저는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올바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강한 힘이 밀려올 때는 강한 힘이 맞서야 되는 거죠. 강한 힘이 몰려오는데 약한 힘들이 자꾸 분산돼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절대 강한 힘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언론 영역에 또 미디어의 어떤 그런 표현의 자유 영역에 뭔가 저항하고자 힘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강한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의당, 새정년, 무슨 신당 따로 놀지 말고, 특히 거기에 보면 정당에 무슨 그 미디어 관련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구들도 따로 노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따로 노느냐. 함께 모여서 그게 뭐라고 표현되든, 뭐 빅댄 텐트라고 표현되든 뭐가 되든 강한 힘을 형성해야 되고, 거기로부터 우리 시민사회의 어떤 그런 대안적인 모델, 그런 제안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당을 떠나서 모두가 함께 강한 힘을 형성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인터넷 여론 통제 관련해서 토론을 했고요. 전준우 실장님이 방송 통신위원회에 방송 평가 규칙 개정, 공정성과 객관성을 벌칙을 두 배 강화하는 규칙 개정은 지금 이미 행정예고 됐고 의견 제시 기간도 끝났습니다. 이제 의결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언론노조 정책실의 전준우라고 합니다. 제가 언론노조에 근무하게 된 게 이제 한 6개월 됐는데요. 요즘 참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깨닫고 있는 게, 제가 그동안 왜 방송이나 신문을 안 보게 됐었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도 이제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뉴스 프로그램 채널에서 제가 이제 돌리는 채널이 이제 종편으로 가 있더라고. JTBC 뭐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제가 보는 저를 발견하고, 과연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고,
과연 그럼 저는 사실은 그 지상파에서 근무를 했으면서도 대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 살았나 하는 생각도 요즘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또 활동해서 좀 더 놀랬던 게 저는 사실은 저 그 외국 그 기사들을 외국 신문이나 이런 걸 사실 뭐 영어가 좀 짧아서 사실은 잘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보는 거 말고는 잘 보지 않았는데 이제 외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시각을 그쪽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 더 네이션지의 그 미국 주간지인데 거기에 이제 그 팀 쇼락이라는 그 기자분이 기고한 그리고 독재자의 딸이 뭐 노동자들을 탄압한다 뭐 이런 걸로 이제 기고를 했는데 그걸 갖고 이제 그 저희 자랑스러운 저희 그 총 영사께서 그 네이션 편집장에게 항의 전화를 해서 뭐 무슨 뭐 문맥이 틀렸고 뭐가 틀렸다 이런 과정을 얘기한 게 아니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그 항의만 메일이랑 뭐 굉장히 많이 보였다고 해서 사실은 요건 좀 저희가 직접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쪽 그 편집자 쪽이랑 이제 연락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회신이나 뭐 이런 게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런 현실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금 오늘도 그렇고 지금 2차 뭐 민중 총궐기가 나왔지만 그 보도되는 양상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논조에 똑같은 그 그림들과 그 보도 내용이 나가고 있는데 아 이게 참 내가 참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고 앞으로 아직까지는 제가 신문을 보지 않고 방송을 이제 방송국에 근무하지만 방송을 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제가 10년 뒤에는 인터넷도 이제 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뭐 인터넷도 저희에게 뭐 찾아볼 수 있는 자유가 많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인터넷도 저한테는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스마트폰은 저에게 다시 옛날처럼 2G폰이 어울리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서 좀 뭐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잠깐 그 제 요즘 느낀 소감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잠깐 그 읽어드릴게요. 그 규정 먼저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그 방통위가 이제 행정 예고를 해서 그 사업자 형태 그 개정안을 보면 그 사업자 형태 분류를 한 8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지상파 방송 사업자를 뭐 텔레비전, 라디오 이렇게 하면서 900점, 뭐 500점 이렇게 만점을 하고 쭉 8개로 이제 마지막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도 뭐 텔레비전, 라디오 이렇게 500점, 500점 이렇게 해서 쭉 8개 분류로 나왔는데 거의 모든 조항에든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된 거라 그냥 그 앞에 가장 알기 쉬운 그 텔레비전 방송을 그 예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 평가 항목 중에 그 내용 영역에서 그 방송심의 관련 재규정 준수 항목 중에 그 현행은 그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 조치 결과를 중심으로 뭐 제재 조치권당 주의 1점, 경고 2점 뭐 이렇게 해서 방송법 제100조 위반 뭐 5천만 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뭐 이렇게 된 것을 이제 뭐 일률적으로 1.5배로 올려놨습니다. 이제 1.5점 경고 3점 뭐 이렇게 해서 22점 5점 뭐 이렇게 감점 항목을 1.5배 늘려놨고 여기다가 이제 새로이 또 항목을 추가했는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 이 재난 등에 대한 방송 재난 등에 대한 그 방송 규정과 규정 위반과 방송 선거 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위반의 경우 또다시 이제 주의 2점부터 마지막 이제 30점까지의 그 감점 항목이 추가를 돼서 추가가 됐고 오보 방지 평가 항목이 40점의 항목으로 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평가로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 판결을 기준으로 건당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 직권결정 시 6점, 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 시 8점 등의 감점 내용을 신설해놓고 있죠. 그리고 편성 영역 부분들 보면 그 방송 편성 관련 재규정 준수 항목의 평가 척도도 일괄적으로 1.5배 높게 이제 감점 비율을 증가시켜놨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회기업 프로그램 편성 항목 중에는 그 비상업적 공익 광고 편성 평가는 10점의 가점을 이제 반영해 놨습니다. 감점에 이제 가점을 해 놨고
그리고 이제 운영 영역에서 보면 평가 점수의 비중이 이제 총 전체적으로 보면 300점에서 이제 200점으로 낮아졌는데 재무 건전성 및 경영 투명성은 80점에서 6점으로 낮아지고 인적 자원 개발 투자 평가도 30점에서 20점으로 그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번에 이제 개정안으로 발표된 내용의 이제 주요 그 신구 그 조문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그 예고된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 이제 나타내는 문제점은 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개정안의 결과대로 점수를 받아서 방송사업자들이 이제 그 제허가 승인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그 방통위는 절대적인 그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40%의 배점을 차지하는 부분이라 그 방송사가 존폐 여부를 이제 그 결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작용을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동준 그 방통위원장이 그 인터뷰 등에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그 벌점 강화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벌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제 안전판이 있고 그 방송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그냥 보다 엄격해졌으니 좀 더 공정하게 만들고 그 품격을 지켜달라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계신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느낀 게 그 안전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안전판이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 그 사례들도 봤고 그리고 그 김철 박사님이 말씀하신 발제문에서 그 거론하신 것처럼 그 전략적 소송 전략이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언론사들이 그 여기에 걸리면 소송을 걸고 거기서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시간이 최소 암만 빨라도 1년에 2년 정도 걸리고 또 그 비용도 또 계속 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갖고 이제 안전판이 마련됐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거는 좀 그 최성준 그 방통위원장님의 그 생각이 좀 몹시 이게 너무 법관 출신이어서 그러신지 너무 그 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한테는 이게 그 안전판이라고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질 않는 부분이고요. 이런 소송을 통해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잘 알고 있지만 MBC 사례를 보면 잘 알고 그 나타나는데 그 MBC는 계속 지금 오늘도 권성민 PD가 대법에서 승소 판결 방금 전에 났지만 이게 소송으로 계속 방송사 구조 자체를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계속 연이은 그 소송을 해서 법원 가면 무죄 받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또 항목 걸어서 재징계하고 또 법원 가고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들을 그 자리에 배치하지 않고 계속 이제 길들이고 있는데 방송사도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길을 들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쨌든 그런 이런 그 강화 규정이 생기면 방송사들은 이런 그 피곤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여기에 맞춰서 기준을 스스로들 세울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피하고 지적을 일단은 피하는 게 가장 손쉬운 그 경영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뭐 방통위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런 과정을 방통위가 이제 스스로 그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또 방심위 얘기를 하면 그 방심위도 그 이런 행정 소송을 통해서 이제 그 판결 받은 그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그 김동찬 사무처장님이 쭉 2010년부터 그 14년 때까지 해놓은 그런 사례들 나온 그 자료들도 있는데 거기서 보듯이 그 방심위가 법원이 이제 처분 취소 결정을 6건이나 내리고 이랬다는 것을 이제 보면 방심위의 그 판단 기준이 그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문제가 많다고 틀린 그 판단을 많이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그러면 판결을 그런 주관적인 그 심의 그 판단을 잘 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방심위에다가 그런 권한에다가 이제 요번에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감점까지 이제 강화를 해서 오히려 더 추가를 권한을 더 추가시켜주는 그 결과인데
뭐 물론 선거 방송도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이 딱 오해받기 좋은 시점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이런 절차를 하려고 그러면 계속 얘기했듯이 그 거쳐 나가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지금 보면 방통위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지금 빨리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시기적으로 왜 지금 꼭 이렇게 그 밀어붙여야 되는 그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방통이라는 것 자체가 합의제 기구를 표방하고 그 설립이 된 건데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 저희는 강력하게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방통위 내에서 그 방송평가위원 7인 중에서 5명도 반대를 하고, 또 상임위원들도 분명히 이건 반대를 얘기해서 합의를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했다는 것은 어쨌든 그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이제 그 떳떳하지 못한 것을 이제 밝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이런 그 공정성 같은 부분이 그 굉장히 좀 그 규정을 이렇게 그 조항을 살펴보면 그 뭐 제 구조 공정성 이런 그 항목을 보면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한다,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뭐 제작 기술 편집 기술 등에 이용해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뭐 유리하거나 뭐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이렇게 좀 애매모호해요. 이게 사실은 보면 법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데, 뭐 이런 거는 해외에서는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점점 없어지고, 그런 그 판단 기준을 그런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송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는 잘 보면 아까 그 유승희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그 언론 자유지수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 보면 뭐 사실은 정부 방침대로 제대로 가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일본이랑 같이 가고 있죠. 뭐 일본이랑 나란히 저희 60등, 일본 61등, 그래서 뭐 별 차이 안 나는 뭐 사이 좋은 뭐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공정성이랑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심위의 그런 또 그 심의위원 그 구성 비율도 여야 비율이 이렇게 좀 동수거나 의견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6대3이라는 이제 좀 일방적인 구조로 돼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그 정부 어느 한쪽의 의견에 그 몰릴 수 있는 그런 편향된 의견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건 좀 위험하다는 그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구조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방통위도 사실은 그 방통위의 역할이 그 방송사 전체를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를 다 다루면서, 또 요번에도 보면 그 방송사를 운영하는 그 사장이랑 이사진들을 다 임명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 큰 권한인데, 여기서도 보면 올해 그 나왔던 그 사장, 그 방송사들에 대한 사장이나 이사진들 구성을 보면 그 공정한 방송을 위한 그 인선을 한다는 것은 사실 볼 수가 없는 현실이 지금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뭐 물론 이제 그 친정부적인 인사가 들어가는 거는 뭐 세계적인 뭐 추세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친정부적이 아니고 굉장히 편향된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도 정상으로 용인되는 시점이니까 이런 게 좀 문제가 많고, 방통위가 원래 그러라고 만들어진 그 구조는 아니거든요. 원래 그 그렇게 정치권에 대한 그 입김에서 벗어나려고 방송위원회에서 벗어나서 이제 방통위원회로 이제 다시 그 설립이 된 건데, 어쨌든 여기서 정치 권력에 벗어나지 못하고 방통위원장은 계속 이제 정부의 즉 의도대로 지금 그 정책들을 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벌점 강화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그 사실 그 언론사에 있는 입장들에서 보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지금 그 언론 보도 형태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런 건 이제 뭐 역사 교과서 문제나 이런 기타 등등을 이제 조금만 모니터하시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저희도 그 내부에서 그 자체적으로 좀 모니터를 며칠 쭉 한 달 정도 하다 보니까 이건 뭐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그 벌점 강화가 되면 그나마도 조금씩 목소리를 내던 한 꼭지라도 나올 수 있었던 이 배경조차도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방송 보도 프로그램 중에서 저는 그 가장 큰 축이고 이게 있어야 되는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이게 탐사보도 분야거든요. 탐사보도 같은 거는 굉장히 다양한 견해를 제시할 수도 있고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규정에다 보면은 그 방송사 그 데스크나 이런 데서 먼저 검열을 먼저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방송 그 보도 탐사 분야가 가장 많은 타격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지상파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보도 탐사라는 그 기능이 예전에 저희가 알았던 그런 식의 보도 탐사 기능은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가벼운 주제로 다루고 드라이하게 다루는 그런 보도 탐사 분야들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그 현실 그 상황이 더 좀 심해질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게 앞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이 올바른 시각을 가진 보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접하지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지금 이게 다 정상인 줄 알고 이것이 표준일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표준은 예전에 저희가 한번 겪었었던 적이 있었지 지금은 볼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제 기준으로 알고 이 친구들은 계속 언론사에도 입사를 하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나갈 텐데 여기다가 점점 더 검열을 할 수 있는 기능만 강화를 한다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협소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벌점 강화라는 게 사실 가장 잘 먹히는 거는 뭐 그냥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운전 뭐 할 때 이런 벌점 강화 스티커 막 뿌리면 굉장히 잘 지켜지긴 하거든요. 이게 괜히 사람이 굉장히 거기에 좀 길들여지기 굉장히 쉬운 건데 이런 걸 이제 언론을 이런 식으로 이제 길들이겠다는 게 굉장히 그 무서운 시도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강행이 된다 그러면 뭐 저희는 뭐 언론조도 그렇고 이제 뭐 다 또 연대해서 열심히 또 싸워가는 방향밖에 없는데 그리고 지금 이번 그 이 벌점 강화 개정에서 사실 하도 이제 이 공정성이나 객관성 이런 것만 사실 얘기해서 그런데 나머지 뭐 이렇게 그 아까 얘기한 그 공익 광고 편성에 가점 주고 이러는 방향도요 요즘 이렇게 지나가시면 많이 볼 거예요. 뭐 노동개혁, H 뭐 이런 그 공익 광고들이 도대체 공익 광고를 정부가 그 뭐 노동고용안전부 이런 데서 하는데 과연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 싶게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이게 틀어주더라고요. 광고도 요즘 잘 만들어요. 이게 제작사 통해서 굉장히 이미지 광고로 굉장히 잘 만드는데 도대체 이런 그 논란이 굉장히 되고 있는 이런 정책 사항에 대해서 이 공익 광고를 과연 저렇게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가점까지 주면 예전에도 뭐 이런 오락 프로 같은 데도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배정하고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겠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더 좀 손쉽게 쉬워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방통위가 그 운영명이나 이게 방송사들 경영하는 것도 분명히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건데 이런 건 이제 점수가 축소되니까 이제 잘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인력들에 대한 기술 개발이 계속 이제 기술 발전하고 그러는데 이런 대한 그런 그 교육이나 이런 데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점수는 오히려 삭감을 하니까 방송사들은 굳이 그런 거에 이제 충족을 안 해도 되는 그 면제부를 준 거고 그 뭐 MBC가 요런 그 요번에 보면 그 2위를 했다는 걸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2위를 그 평가를 받은 게 그 보도가 교양국 폐지를 해서 이 가점을 받아서 지금 2위가 된 거거든요. 꼴찌에서 지상파 중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게 아주 좋은 모델들을 제공해줘서
저는 좀 걱정도 되고, 그리고 재정상으로도 한 번 더 얘기하면, 그 EBS 같은 경우도 방통위에서 질러놓은 그 사옥 건축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매년 엄청난 적자에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이제 그 점수 상황이 갑자기 뭐야 그 줄어들었으니까 오히려 면제부를 주는 거죠. 방송사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데, 경영난으로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별로 중요한 문제라고는 방통위는 생각을 안 하니까 뭐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 그 언론 노조는 사실 뭐 작년에 올해 계속 그 공영방송 그 사장들이나 이사진 뽑으면서 그 공출한 그 조직을 해서 그 좀 올바른 인사를 좀 뽑아보자는 좀 미흡하지만 이런 운동도 했었고, 그리고 그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 공영방송에 대한 그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이건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로 계속 수건사업으로 이제 갖고 내년에도 보다 이제 더 강력하게 몰아붙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요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기 뭐 운동 뭐 이런 걸 이제 연대해서 다들 연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지금 불평등하게 그 삐뚤어져 있는 저희 그 언론 지형도를 한번 조금이나마 좀 수평적으로 좀 바로잡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활동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연대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조직도 사실은 너무 다 지금 상태들이 거의 뭐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고, 언론 노조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이런 그 언론 현장 자체들이 지금 거의 굉장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조직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 모두가 이제 연대를 해서 나가는 방향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전 마지막으로 이제 저 그 얘기했던 지금 이런 그 강화는 이 규제 기관인 이 방통위와 이 방심위가 사실은 그 설립 목적에 반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 나타내주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 방통위라는 그 존재 자체를 좀 부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방통위가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거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또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이 행태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방통위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도 끊임없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다음은 그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해서 윤현식 건국대학 책임연구원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뭐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뭐 토론 시간이 이쯤 되면 다들 집중력도 떨어지고 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도 아마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피곤하게 해서 정권에다 집중력을 좀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저는 좀 요새 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좀 자괴감을 느끼는데, 이거 뭐 거짓말을 하고 내려오는 게 아닌가. 특히 오늘 이제 주제가 된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아까 그 모두의 여기 유승희 의원께서 이 국가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언론 탄압 관련된 이런 제도들이 그들의 뜻대로 되면은 뭐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제 뭐 언론가 막힌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얘기 들 때마다 약간은 좀 답답한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철학이 있게 말을 하느냐, 뭐 그 말하는 사람의 사상이 건전하냐 불온하냐, 원천적으로 이걸 따지질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보장되어 있는 그 기본권적 권리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규제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을 때 뭘 원천적으로 그 판단하느냐 했을 때는 그 기본권이 타인의 기본권을 해칠 수 있느냐, 또는 해치고 있느냐, 해친다면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해치고 있느냐,
이걸 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규제가 동원돼야 할 것이냐, 동원된다라면 어느 정도로 규제해야 될 것이냐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 원리와 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원리의 기본적인 것은 결국은 그 타인의 기본권,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누림으로써 타인의 기본권을 억누르는 힘이 강할 때는 그 강한 규제, 약할 때는 약한 규제, 이렇게 하는 것, 또는 약할 때, 아주 약할 때는 그 그냥 놔두는 것,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 이게 원래 그 표현의 자유 규제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뭐 사상, 철학 이런 얘기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논의 자체가 왜곡이 되는 것이, 아, 표현의 자유는 참 좋은 얘기를 하고 아주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의 뭐 발언을 막는다, 이런 쪽으로 좀 변질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덧글에다가 정말 저는 이 박근혜 정권을 욕하고 싶은데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욕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정말 나쁜 넥스야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보고하는 것 그냥 놔두는, 이게 표현의 자유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것들이 국가 원수를 모욕하고 있고 사상적으로 불운하니 이런 것들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반대편에서는, 아, 표현의 자유는 참 좋은 소리를 하고 멋있는 얘기라고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는 건전한 사상을 가진 그런 어떤 표현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또 이 규제, 표현 규제는 그래서 그 표현을 하는 자의 자본력, 그리고 그 자가 한 그 표현의 확산력이라든가 영향력, 그리고 그 표현의 방식의 어떤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진 희소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도 그런 거죠. TV가 가지고 있는, 특히 공중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향력에 워낙 이게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가의 관리 체계는 굉장히 강합니다. 반대로 신문은 그거보다 좀 떨어지죠. 잡지는 그거보다 더 떨어집니다. 이런 식이 이제 돼 있던 것이 기존의 오프라인에 대한 그 표현의 자유의 어떤 그 보장 내지는 그 잘못된 표현 또는 규제해야 될 표현에 대한 그 규제 기준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다들 그 지적하셨던 것처럼 온라인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그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법률 체계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건 저도 그 필연성은 인정을 합니다. 필연성은 인정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 기본적인 그 헌법적 원칙, 이것까지 뒤집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TV라든가 잡지라든가 신문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진 언론 권력들에 비해서 약한 존재였던 개인이 이제는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힘을 가지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언론 매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의 입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강해진 그 힘만큼 그 개인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원칙적으로 그 조성해 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아 이게 문제가 많으니 일단 뭐 눈에 걸리면 밟아놓고 시작하자라는 식으로 그것도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시작하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그 판단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저는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고 보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배포된 자료 85페이지 이하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보시면 뭐 충분히 설명이,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좀 지난번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인 것 같아요. 이분이 말을 하시기를 그 언론중재위원회는 준사법적인 분쟁해결기구다 이렇게 하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을 한 분이 정말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인지 의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이 이렇게 좀 제가 과격하게 표현하면 건방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건 저 놀라운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지라도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이 기구의 성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 부속, 즉 문화체육부적 거기 부속된 그 부속기관에 불과하고 결국은 국가기관인 행정부처가 해야 될 행정절차에 대한 어떤 보조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거 엄격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거기 속해 있는 자가 이 준사법적 분쟁해결기구로 가면서 지금 이 개정안처럼 사법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다면 이 나라에 무슨 뭐 삼권분립이 필요한가, 이거 사람들에게 의심하게 충분히 의심할 정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뭐 한국이 대통령 되냐 뭐 국왕제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국가기관에서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좀 제가 어이가 없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렇다면 왜 하필 이런 법률 개정안을 내놨을까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잘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동안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규제가 없었느냐면 그렇지 않죠.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합니다. 청소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지금 뭐 잘못 사이트 들어가면 딴 게 안 뜨고 워닝부터 뜹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은 다 돌아가지고 다 접속하고 있는데 어른들만 못 보는 거죠. 청소년 빙자에서 이제 어른들의 자유를 지금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이게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정보통신망법의 뭐 삭제 요청권이라든가 임시조치권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게시물들이 지금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도 제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물며 여기 이런 법률을 만드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게 어떤 그 여기 오늘 다 토론해 주셨던 그런 각종 법률도 일련의 언론 규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즉 언론 국정화 작업의 이제 한 맥락이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언론관계법 계약을 제가 좀 이렇게 그 분류를 좀 해봤을 때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하나가 뭐냐면 원천적으로 언론사의 설립과 운영의 규제를 통한 언론의 사전적 억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검열 이전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 규제입니다. 이게 이제 검열이 되는데 언론 내용에 대한 개입과 규제를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이제 억제하려는 그런 차원이 됐고 지금 말씀드린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런 과정들을 거친 후에 언론사의 운영이라든가 언론 내용에 대한 어떤 사후적 조치로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일관되게 이런 어떤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아까 이제 좀 그 전중 실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이 법 개정안 역시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권한 중에 선거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원회의 기본적인 운영 작동 원리는 바로 이 언론중재법이거든요. 그 언론중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특히 선거 시기에 기사심의에서 더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이게 특히나 이제 그 맥락도 문제가 되지만은 공직선거법상에 보면은 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역할하고 지금 중복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공직선거법 때문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2중, 3중의 그 인터넷 그 어떤 그 활동이 억제되고 억압되거든요. 과연 왜 이렇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 어떤 보니까는 뭐 정치적 경제 권력자들의 비판 여론을 차단하고 위축시킬 의도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시던데 기사도 그렇고 사실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 법제 정비 자체가 그 목적 이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성의 차원의 문제가 제가 뭐 관심법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거 이외에는 목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너무 바빠질 거 아니냐 돈도 많이 들고 힘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중재위원회의 필터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요. 이 일반 서민들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호받아야 되는 이런 권력자들의 수는 한국에서 이미 제한적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문화체육부가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건수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한테 그 업무로드 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권력자한테 자기 일하는 거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특히나 그래도 제가 이제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건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법률적으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그 기사삭제권을 주자라는 건데 그 법 안에서 다른 정정보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정정보도를 청구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 반론 보도를 해야 되는 이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삭제 청구권에 그 내용이 없어요. 지금 개정안 이제 올라온 내용에는. 그럼 이게 정말 그 피해자 구제에 좋은 것이냐. 왜냐하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가지고 있는 효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볼 때도 아, 내가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정정보도 해야 되고 반론보도 해야 되는구나. 이게 국가기관에 여러 차례 거치고 소송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위험을 느끼고, 그러니까 위하효과라고 하는 거죠. 위하효과를 느끼는 동시에 그런 교육효과가 있게 되는데 지금 현재 개정안 자체로 보면 삭제만 해버리면 끝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거는. 그럼 그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다거나 그 피해가 구제됐다거나 그런 근거도 안 남는 게 이게 과연 그러면 피해자 구제라는 원리, 그들이 얘기하는 목적에 제대로 부응하는 것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개정안은 개정안이라고 볼 수도 없고 당장 폐기해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이 그 얘기를 하려면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이 정말 지금 그 언론중재법에 나와 있는 설치 목적에 지금 제대로 충족되고 있는 수준인가를 먼저 따지고 그다음에 타 기관과 중복되는 권한을 좀 없애거나 좀 개선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게 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국회의원님들께서 어떤 개념이 정확하게 통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거 뭐 통과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근데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감히 장담 못 하겠는데요. 이건 안 될 거라고 보고 안 돼야 됩니다. 안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어떤 법률안들이 올라가서, 이, 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저같이 그 학생들에게 맨날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이런 아픔을 주고 있으니, 그런 거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은 좀 반드시 그냥 폐지되고, 예, 그냥 좀 다른 방식으로 연구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앞서 발표하신 분들 그리고 토론해 주신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올 한해 여론 통제 정책이 좀 말 그대로 쏟아져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쫓아가기 힘들 정도였고요. 하도 행정 예고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 의견서를 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사실 좀 힘들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요 목표가 주로 인터넷, 포털 그리고 모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왜 2015년에 이런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여론 통제 토대는 사실 MB 정권 때 이미 다 완성이 된 것이고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고착화되었지만 그 MB 정권 때 이뤄놓은 그 언론 장악이라는 게 사실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임기가 남아있던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내쫓았고요. 방송 지배구조를 재편해서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국민 3분의 2가 반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종편 도입을 강행해서 보수 언론의 여론 지배력을 확대했습니다. 인터넷 역시 뭐 그냥 뒀던 것은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후검열 체제를 가동했었고요. 보수 구구 인터넷 매체들을 지원하고 육성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권이 덧붙을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MB 정권이 만들어 놓은 언론 장악 체제를 잘 유지하고 관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권 초기 청와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인수위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집중했던 미디어 정책은 방송, 특히 유료방송 플랫폼의 규제 권한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이었지 인터넷 포털 통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그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에 인수위 시절에 이명박 정권이 운영했던 뉴미디어 비서관제를 폐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정책 변화가 일어났나. 그 정책 기조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2014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조금 거칠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정책 기조의 변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사건은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기된 대통령 7시간에 대한 의혹, 이어진 8월 초에 상케이 신문 보도, 그리고 연말을 강타했던 정윤의 문건 유출 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기에 맞물려서 2014년 7월 뉴미디어 비서관제가 부활을 했고요. 그 자리에 구구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안의 대표를 지낸 민병호 씨가 임명되었습니다. 이어서 올해 5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차관부가 신설되었고요. 이 자리에는 이준 미디어 팬 대표가 임명되었습니다. 민병호 비서관이 임명됐을 당시에 그분이 몸담았던 데일리안에서 박근혜 정권이 뉴미디어 비서관제를 다시 신설하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서 보도했습니다. 저희 논평에도 인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봐도 핵심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세월호 사태 이후 인터넷과 SNS 상에서의 유언비어와 각종 허위 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여권 관계자의 입을 빌려 전달했는데 기존 보수 매체의 여론 형성과 여론 장악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라기보다 정권 내에서 기존의 주류 언론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보수 매체들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나왔던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것을 좀 다시 정리해보자면 하나는 인터넷상에서 대통령에 대한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이 떠돌지 않도록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 보수 언론을 보완할 수 있는 인터넷 구구 매체, 나아가 인터넷 구구 세력의 포션을 더욱 키우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구분을 해보자면 전자는 여론 대응책의 성격이 강한 것 같고요. 후자는 인터넷상의 공론장 구조를 재편하는 좀 보다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쏟아져 나왔던 이 여러 언론 여론 통제 정책들도 이런 분석틀에 맞춰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터넷 통제와 관련해 각 부처별로 정책을 내놓으라는 하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포털에 대해서는 여당이 총대를 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과잉 충성 경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어느 곳에서는 장관이나 위원장이 소신에 맞지 않는 일을 하다 보니까 꾸역꾸역 억지로 추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어떤 기관에서는 이런 정치 상황을 좀 자기 조직 확대에 활용하려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각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좀 이런 점들을 분별을 해서 시기별로 적절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운동 역량이 모든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충분치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제하에 제가 오늘 좀 집중해서 말하고 싶은 이슈는 사실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책의 목표는 1차적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조중동, 경제지 등 기존 보수 신문의 여론 지배력을 유지 보장하는 데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보수 구글 인터넷 매체가 장기 지속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많이 지적된 대로 이 법안에 따라 기존 시장에서 소규모 매체들이 대거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신규 매체의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소규모 매체가 주로 지역이나 소수자 그리고 진보적 성향의 매체라는 점에서 여론 다양성에 치명적인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제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이 정책이 포털의 진입과 퇴출 이것과 연동되는 것입니다. 이미 보도됐다시피 포털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민병호 전 뉴미디어 비서관의 마크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준희 부회장께서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들의 과거 행적을 추적해보면 사이비 언론 퇴출, 등록 요건 강화, 포털 개혁 공세 등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은 오랫동안 준비한 기획의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그 타임 스케줄이 다음 대선에 맞춰져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이제 등록이 취소되면 정부 광고를 포함한 광고 영업이 제한돼서 소규모 매체들은 생존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더해서 포털에서까지 퇴출된다면 사실상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서 이영주 교수님께서 포털 옥죄기의 정치 경제학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시장에서 그 반사 이익을 보는 매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기존 보수 매체보다 더 구구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인터넷 구구들, 그들이 운영하는 매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털 문제에 좀 더 집중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 지금 포털의 진입과 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쨌든 민간 자율의 외피를 쓰고 있고 또 사회적 합의기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이후에 민주정권이 뭐 다시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혹시 들어선다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개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 문제는 지금이 됐든 나중이 됐든 결국은 시민사회가 대응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잘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포털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이 지금 현재 오히려 지금 오늘 문제 삼고 있는 다른 정책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좀 포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화두를 상대 쪽에서 던졌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포털의 공정성입니다. 저는 이슈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포털 공정성을 이용자 권리의 문제로 전환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이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정성 이퀄 이제 기계적 균형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수의 목소리 그리고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포털의 제1의 공적 책무로 좀 정의를 하고 포털에 직접 요구하는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포털의 공정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용자들의 권리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이비 언론 행위라는 것인데요. 그 사이비 언론 척결은 이제 김춘효 박사님 발제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권력이 언론을 통제할 때 꺼내드는 정거의 보도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에 맞서서 이 사이비 언론 행위가 무엇이냐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뷰징 문제를
사이비 언론의 대표적인 행위로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뷰징이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어뷰징을 통해서 뭐 제가 알기로는 기업에서도 많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판 기사가 올라오면 그 밀어내기를 해주는 업체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어뷰징이 가능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의혹 수준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에 불리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뭐 연예 가십성 보도가 튀어나온다던가 뭐 아니면 다른 시민들의 이목을 끌만한 이슈를 통해서 그게 또 어뷰징으로 확산이 되면서 시민들이 정말 알아야 될 공적 관심사로부터, 관심사로부터 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포털이 꾸린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사실 어뷰징을 하는 업체들에게 어뷰징을 해결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라 뭐 많은 언론이 지적하듯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포털이 직접 어뷰징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응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통제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 SKT와 CJ 인수합병권에 대해서도 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박근혜 정권이 출범할 때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이 미래부를 신설을 하고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에 유료방송 규제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본래 계획했던 미디어 정책의 핵심은 여전히 이 대목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합병권이 그 신호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언론 활동가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학자분들의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SK와 CJ 간의 거래 이후 진행될 방송시장 재편의 결과를 예상해보면 지상파 중심의 공영방송 체제 그리고 공공 플랫폼의 지위와 영향력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요. 반대로 미디어 시장에서 재벌의 지배력, 자본의 영향력은 확대 강화될 것입니다. 방송 규제 패러다임이 공공 속에서 산업 속으로 완전히 전환될 것 같고요. 공공성 규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뭐 방송 현업자분들 만나면 항상 들을 수 있는 얘기죠. 방송 시장에서의 재원 부족 현상이 계속 가속화될 것이고요. 자사 이기주의가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구조 변화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저널리즘이 보수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정리해보자면 MB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종편을 도입해서 언론을 장악했다면 이제 박근혜 정권은 통신재벌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시장을 재편하고 보수 정치 세력과 재벌 자본의 미디어 장악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8년, 2009년 언론학법 반대 투쟁을 할 때 내세웠던 구호가 재벌 조중동 방송 반대였는데요. 단순히 하나의 방송사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재벌 조중동에 의한 방송 체제가 현실화되고 구조화되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사회 운동 역량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역량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악화를 저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연대를 해야 된다, 뭉쳐야 한다 이런 의견에 저도 깊이 동감합니다. 아까 전준우 국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서 언론운동단체 중심으로 해서 2016년 어떤 투쟁을 할 것인가 본격적인 대응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우선은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결의가 됐고요. 또 아까 이용주 선생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콘텐츠들을 시민들에게 많이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전체 운동이 힘들다고 하지만 미디어 운동도 힘든 상황이고 이게 미디어 운동만의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미디어의 이 불공정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년이나 후년에 있을 총대선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야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여당이 훨씬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고 야당은 좀 되게 굉장히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토론회 주최해 주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표현의
자유특위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저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높게 평가하지만 좀 이렇게 또 복귀를 해보면 당에서 이 특위의 모든 것을 다 몰아버리고 당 차원에서는 언론이나 미디어 관련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신당이든 정의당이 진보 정당이든 야당 전체가 어쨌든 공정한 선거가 가능해야 뭐 집권도 하는 것이고 정당이 내놓은 정책들도 실현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미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태도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저기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그 토론 날짜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이 자리에 그 우리 표현의 자유 공대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지금 거의 다 조계사 현장에 가 있고 이 토론장에는 오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이신 김춘여 박사님 마지막 발언 좀 듣겠습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긴 시간 동안 같이 토론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런데 현재 그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이 토론에 들은 내용이 3.15 부정선거와 삼선 헌법 이게 오버랩 되는지 그런 일이 내년 총선에서 이겨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려가 현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한 해 동안 박근혜 정부가 해왔던 여론 통제 정책을 한꺼번에 짚어보았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힘 있는 야당이 총선에서 부디 이겨서 이러한 모든 법들과 제도를 다시 돌려놓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명확하게 정리하셨어요.